俺はセルと共に、これで全てついに。안녕하세요. 두원 패밀리입니다. 원피스 1104화는 주간 소년점프 휴재로 인해 다음주에 정상연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최신화에선 마침내 자아를 잃은 쿠마가 에그헤드 섬에 당도하게 되며 오니를 구출하게 되었고, 이어 무장 스펙기를 통해 오르성 세턴에게 데미지를 안겨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세턴은 사기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샹크스급 견문색 팩의 강자가 아닌 이상 쿠마의 주먹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샤본디에서 천룡인을 공격했던 루피처럼 쿠마 또한 오르성 세턴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반전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사왕 검은 소멸절단의 등장과 세턴이 쿠마의 자폭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된 원피스 최신 내용을 함께 예측해보겠습니다. 1997년을 시작으로 현재 27년 동안 연재되고 있는 원피스에선 창조주의 피를 이어받은 천룡인들이 막강한 권력을 지녀왔는데요. 하지만 그중 최고의 천룡인으로 구성된 오르성들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왕 이무를 보좌하고 있었고, 그중 과학방위 무신 세턴이 마리조아에서 에그헤드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38년 전 갓벨리를 제외하면 오르성 세턴은 하계로 내려오지 않아 이번 에그헤드에 도착했을 때 지상은 오랜만이군 이라는 말을 언급했었는데요. 나아가 해병들이 오르성을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신들의 정점이자 초상화로만 본 적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세턴이기에 쿠마의 무장 스펙이 공격을 피하지 못해 데미지를 받게 된다면 주위에 있던 해군 중장들이 모두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또한 쿠마가 칠무해로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턴이 쿠마의 능력과 현상금을 고려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그만큼 쿠마의 감정과 진심이 담긴 무장 스펙이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의 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사기적 능력을 선보인 세턴이었지만 이번 쿠마의 공격에는 상당한 데미지를 받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언제나 정상에 군림하고 있으며 인간들을 벌레로 취급하고 있던 세턴이기에 장기말로만 생각한 쿠마의 공격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쿠마와 보니의 재회가 이루어졌지만 쿠마의 인격과 자아는 완전히 삭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쿠마의 행보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과학의 기술을 뛰어넘어 인간이 지닌 부모의 감정으로 보니를 지킬 수 있었지만 밀짚모자의 땅을 포함 해군과 정부는 프랑키가 언급했던 대로 감정이 없는 쿠마에게 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쿠마는 과거 천룡인을 날려버린 루피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남자라 생각했지만 현재는 모든 인격을 제거당했기 때문에 밀짚모자졌단 또한 2년 전 샤본디에서의 악몽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에그헤드 연구실에는 베가펑크의 요청으로 추출했던 쿠마의 복제 기억이 보존되어 있었고, 이어 그 기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었지만 보니가 쿠마의 기억을 만지며 과거의 진실을 전부 알게 되자 현재로 돌아온 연구실에는 쿠마의 복제된 기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쿠마가 추출했던 기억이 사라진 거라면 쿠마는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칠무의 시절 쿠마는 일전 스릴러 바크와 샤본디에서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쿠마의 행동을 보고받은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쿠마에게 자폭 스위치를 심으라 명령했고, 이어 베가펑크는 다른 방법을 세턴에게 제안했지만 세턴은 그런 베가펑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쿠마의 폭주로 예견하고 있던 세턴이었기 때문에 만약 쿠마의 몸에 자폭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세턴은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쿠마를 제거하기 위해 자폭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쿠마의 몸에 자폭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었던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자 자신의 몸에 자폭 장치가 설치되었던 드래곤볼 Z 인조인간 16호와 18호가 생각난다는 의견과 댓글이 달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인조인간 16호는 자신이 사랑한 자연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셀과 자폭을 시도했었지만 천재과학자이자 부루마의 아버지가 16호를 걱정하며 폭탄을 제거했고 이어 18호는 폭탄을 제거시켜달라는 크리링의 소원으로 인해 몸 안에 있던 폭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쌤은 인조인간들의 폭탄이 터지지 않았던 종기로 이야기를 그려냈지만 반면 오다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되는 시한폭탄으로 긴장감 넘치는 요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드래곤볼과 달리 원피스에선 자폭 스위치가 발동되며 쿠마가 세턴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요소와 어쩌면 보니와 밀짚모자의 땅의 탈출을 위한 극적인 전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피스에선 그 누구보다 쿠마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베가펑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베가펑크는 절대 권력을 지닌 세턴의 명령을 듣지 않은 채 쿠마의 자폭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게 설정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을 연구했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목숨이 노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성의 명령을 거부하는 과학자의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인간을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턴은 쿠마와 베가펑크에게 또 한 번의 치욕을 받게 되며 절대 권력을 향한 혁명의 불꽃이 점차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쿠마의 자폭 전개는 밀짚모자의 땅의 탈출과 세턴의 죽음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자폭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카루피의 완벽한 부활을 쿠마와 보니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루피에게 음식을 조달한 인물은 현재 해군대장 키자루와 누군가를 모시고 있는 카리브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키자루의 정의와 카리브의 등장 그리고 고대로봇의 출현 등 쿠마의 자폭은 베가펑크의 결단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또한 현재 에그헤드 근방에는 검은 소염해적단의 깃발이 있는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은 소염해적단의 충격적인 등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에그헤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선장 티치는 자신의 간부들과 함께 로우와 결전을 벌이게 되었고 그 시각 하치노스에선 영웅 커프가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그리고 시류와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현재 에그헤드에는 악마의 보안관 라피트와 초승 따론터 대본이 지금의 전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검은 소염해적단이 에그헤드에 나타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티치는 루나리아 종족의 특징을 지닌 세라핌과 격돌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칠무엘을 대체한 세라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대본을 보냈을 거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 검은 소염해적단이 참전하게 된다면 정부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요크가 검은 소염해적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세라핌의 탄생 비화까지 전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요크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의 결말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베가펑크는 오르성 세턴의 명령을 어기며 쿠마의 자폭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을지 그리고 이제는 금방에 있던 검은 소염해적단의 간부가 참전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게 될지는 원피스 1104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